그러니까 이게 되면 뭐가 아 나무가 옆에서 체력이 부족하다 체력 부족한 게 정상인데 거기에서 줘버리면 막혀버립니다. 지금 보면은 뭐 날이 낮죠 이쪽 집안은 엄청나게 달리고 색깔도 엄청 짙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옅은 빛이 띄고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. 세균 열매 썩은 병이라는 병이고요. 열매만 나와요. 잎에는 잘 안 나타나요. 열매에 점이 박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차이점 아시겠어요? 지금 양념 하나를 켜야 예 그렇죠. 이때 야심식이 나는데 앞에 사진 이 사진이라 앞에 사진 보는 그런 빛이 없어요. 그냥 이 사진 이 사진은 지금 이 사진은 별 변화가 없죠. 지금 없는데 나오진 않았어요.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부산님이 이렇게 약간의 연한 빛들이 뭔가 좀 올라와요. 이때는 심심식 같네요. 이때는 가을까지 왔습니다. 정도는 돼야 나무죠. 네. 나무죠. 근데 아름답죠. 어쨌고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높이가 그러니까 나무가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목판이 별거지 네 그러면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나무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기역자거든요.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. 그러면 어딜 자르냐 얘 잘라도 여기 가지 약하죠. 눈이 좋고 나쁘면 벽 가지가 되어요. 그러면 이 가지는 뭐 왜 안 자르고 그러면 남겨뒀냐면은 이런 제일 위가 이렇게 급하게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 옆에 거죠. 제일 대부분 뭐 제일 위에 가지가 제일 실하게 올라왔어요. 자 얘는 누워서 같이 얘는 등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저 톱을 안 가져왔는데요. 저는 위에는 이만큼 날려볼게요. 내년에도 이만큼 커야 돼요. 그리고 이 위에 달린 열매가 정상적인 열매가 없어요. 자, 지금 나무를 안 자른 다음에 세 그루가 있습니다. 세 그루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가지가 원래 나왔지만 가장 굵어요. 이게 이 나무 특징이겠죠. 직립성. 직립을 하기 때문에 양분이 다 몰려요. 그러면 내년에 강하게 뭔가 올라올 것 같아. 특징이 있죠. 그러면 나이라는 게 어릴 때는 심은 바로 올라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랐는데 원래 이만큼 올라와요. 그게 안 되네요. 이걸 가는 길이에요. 그래서 밑에 가지를 가는 길이에요. 최고가에서 최저가가 한 사람인데 그래서 몇 개만 보면 아 현재 이 품종의 시세가 이 정도가 아닙니까?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같은 나라에 같은 상품을 열고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왜냐면 한 번에 올렸을 때 그게 사과를 했는데 좋은 거 나쁜 거 똑같은 거 중간사처럼 이 사람은 지금 버스 등등을 나가는 거죠. 이게 한 등등인 것 같고 두 번 경매된 것 같고 이게 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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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내가 장물명 집어넣고 검색을 하면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잡으셨고 대표님 녹병을 지우셔야 되죠. 녹병과 호컬이 같이 쳐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. 네. 거기에서 문자 방문을 모두 할 수가 있고요. 박수를 보낼 때는
이거 올리면 양이 등장이 되거든요. 이 보통 이런 식의 양이 들어가죠. 여기 멤벨브고요. 멤벨브로 내려오면 다 들어있고, 멤벨브 오른 상태에서 이 세 개면 세 방향으로 양이 부사가 되고, 편으로 돌 때 만약에 내가 후측만 나간다. 중앙이랑 좌측을 내리고.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 라인 쪽을 딸 때 쳐버렸습니다. 치고 완벽한 반대는 어려워요. 제스기나 이런 것보다는 반대는 어렵지만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이나 이런 거 후회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대충 버릴 게 없다고 말하는데 40% 50% 조금 늦춰가지고 그때 따가지고 한번 출발 시켰더니 그걸 나와가지고 내가 더 살짝 더 익혀버렸죠. 그래야 되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대충 가장 빨리 출하는 데가 제일 좋아요. 거기 가서 그걸 출발 좀 공판장에서 그 가격에 3만 얼마에 만났어요? 애쓰셨습니다. 그리고 수장님 고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